우리말 겨루기 여름방학 특집 고등학생 편. 전국 고등학생 대상 참가 신청자 300여 명 중 서류 전형에 합격한 예심 참가자들.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떨리고 설레고 그런 느낌입니다.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는 다 풀고 모르는 것도 찍어서 맞춘 것 같아요. 예심은 총 20문제.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선발. 우리말! 노란색은 모두 붙여 쓰는 살아생전. 파란색은 살아뛰고 생전. 들어와 주세요. 정답은 노란색입니다. 이들의 도전에는 각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영어는 좀 하는데 한국어를 너무 못한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우리말 잘한다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인데 엄마가 러시아어를 하시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러면 한번 우리말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봤습니다. 한 나라나 집안의 운명을 지고 나갈 만큼 중요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 말입니다. 모두가 신중하게 답안을 적어보는데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대장부, 주인장, 꽃나무. 대통령이요? 대통령. 정답은 대들보. 대들보였습니다. 우와, 대들보. 우리말 겨루기 상금을 받는다면 올해 안에 1,000만 원 모으기가 제 목표예요. 마침 우리말 겨루기가 딱 하고 나타났는데 상금이 1,000만 원? 이거는 당연히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거는 아마 제가 갖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듬은 말. 계속해서 문제는 이어지고 2번입니다. 정답과 오답의 갈림길에서 희비가 교차하는데요.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영어나 중국어 시험 보면은 아 이게 무슨 소릴까, 아 한국어 너무 좋다. 한국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런 게 조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저희 말에 대해서 더 알리고 싶고 저도 또한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장기자랑. 오빤 강남스타일. 시험이 끝나고 이어지는 장기자랑 시간. 매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고등학생들. 우리말 겨루기에 모인 학생들. 눈물이 괄괄괄.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너와 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것. 공부 말고도 잘하는 게 너무 많은 재주꾼들이네요. 대학 입시로 쌓인 피로 우리말 겨루기 시험장에서 완전 해소. 자, 합격자는 총 34명입니다. 우리말 겨루기 고등학생 편.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나에게 우리말이란 산소다. 선물 같습니다. 말은 일종의 영혼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본선에 진출할 8명은 누구일까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춘들의 멋진 승부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의 우리말 겨루기 여름방학 특집 고등학생 편 지금 시작합니다. 우승 봐봐. 놀아보세요. 강, 한, 기선우 끝까지 가자. 우리말의 원. 우승은 우리의 것. 중용 하여. 가자 가자. 오늘 1단계는요 TBS 대표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이었죠. 도전 골든벨을 추억하며 준비한 돌아온 도전 골든벨입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정답을 맞춰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하나, 둘, 셋.
5번. 자판 들어주세요.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우리 최예원 학생 부전승이라고 썼어요. 짝꿍은 백중세라고 적었습니다. 오? 백중세와 부전승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팀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규호 학생이 네. 맞을 것 같다. 예원아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정도로 본인 답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근데 옆에 남하늘 학생도 그리고 정하영 학생도 부전승. 양 옆에 친구의 답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잘못 통한 것 같아요. 짝꿍과 마음이 통하지는 않았어요. 정답자가 있을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백중세입니다. 저런 말이 지금 답을 맞췄는데 점수 획득에는 실패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동사로서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를 뜻하는 관용구의 빈칸에 들어갈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기본형으로 바르게 써주세요. 가슴에 이리하다. 아, 답판 들어주세요. 색이다, 색이다. 오, 뒤에 내 친구는 답이 같습니다. 이게 좀 가로로 잘 통하네요, 세로로 잘 통하네요. 정하영 학생 역시 색이다. 근데 어이일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백종혁 학생은 색이다의 세자 모음이 아이일 것이다. 어이와 아이로 갈렸어요. 김강래 학생 색이다 적어줬는데 남한울 학생은 파묻다라고 적었어요. 오, 답이 갈렸는데. 강래가 정답입니다. 왜요?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그냥 강래는 정답입니다. 오~ 예심 때부터 눈여겨보던 친구였는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일단 똑똑한데 너무 착했어요. 아, 근데 지금 못 맞춰보려고 아 내가 미안해. 이규호 학생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예원이가 잘 풀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네. 지금 못 풀었더라도 앞으로 전 예원이가 진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예원 학생, 이규화 학생과 같은 답을 적었습니다. 드디어 뜻이 통했어요. 과연 이 중 정답자가 있을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세기답니다. 됐다. 이렇게 해서 최예원, 이규화 조가 50점을 획득하면서 1위로 치고 나갑니다.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바르게 써주세요. 이것은 속을 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이것이 열린다. 답판 들어주세요. 오, 이번에는 모두 답을 적긴 적었어요. 김강래 학생 수박, 이규호 학생 수박. 앞에 우리 같은 조 짝꿍 어떻게 적었을 것 같아요, 이규호 학생? 왠지 저랑 같은 답을 썼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뒤에 한 글자가 같아요. 박. 호박 설마? 너무 미안한데요. 백종혁 학생은 곧 이라고 적었습니다. 짝꿍의 답 어떻게 예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짝꿍 정하영 학생 수박을 적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한희 학생 역시 감, 단감을 적어줬어요. 곶감 대신 단감. 앞에 짝꿍 우리 정우 학생은 당근.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당근이 열린다.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정우 학생 그리고 한희 학생은 단 한 번도 마음이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조금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과연 이 중 정답자가 있을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수박입니다. 정답자는 있었지만 점수 획득 조는 없었습니다. 자, 1단계 세 문제 풀어봤고요. 이규화, 최예원 조가 50점 획득하면서 1위로 출발합니다. 자, 그럼 2단계 본격적인 겨루기 돌입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단계에서 1, 2위를 한 조가 3단계에 진출하게 되고요. 3단계부터는 개인전 4명의 학생이 각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단 한 명의 우승자가 상금 1,000만 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2단계 오늘의 문제판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절 조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속내를 꿰뚫다와 관련된 이음절 명사는 무엇일까요? 음절 드립니다. 힘득. 김강래 남한울조. 간파하겠습니다. 간파. 정말 빠르게 도전을 했습니다. 간파. 정답입니다. 음절 나오기도 전에 도움말을 보고 유추를 했어요. 네. 김강래 도전자는 어때요? 짝꿍으로 만나게 됐는데. 일단 저도 예심 때 눈에 띄던 참가자가 남한울 참가자기도 했고 인터뷰할 때나 또 이럴 때 되게 좋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최민식 배우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석션기에 물 뺄게요. 두 사람의 호흡은 어떨지 계속해서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문제 선택권 가지고 왔습니다. 저 별표 하겠습니다. 별표 문제, 이번 문제에는 상품권이 걸려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남한울 학생 또 표정이 상기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맞췄어야 됐는데. 백종혁 학생, 이번 문제 어떻게 좀 탐나지 않아요?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무조건 해내겠다. 따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문제는요, 그런데 특별 손님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나왔으니까 어떤 문제인지 추측이 되시죠? 삼국사. 역사겠죠, 그렇죠? 자, 저는요 오늘 일제 강점기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식을 담은 대표적인 저항 문인 이육사, 이육사의 시 광해에 등장하는 단어로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이리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문제 드립니다. 이육사의 광해에 쓰인 시어로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하다를 뜻하는 동사인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박정호 이한이죠? 연모하다? 연모하다, 연모하다. 최태성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는데요. 연모하다, 정답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잘 맞춰요? 이거 어렵다는 날 가져왔는데. 그러게요. 우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를 혹시 외우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걸 계속 듣다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가. 이야. 수업을 열심히 들었네요, 박종호 학생. 대단하네요. 선생님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제 우상이세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정말 최태성 선생님 딱 등장하시는데 한울 학생 턱이 저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좀 미리 이렇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게 그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강사계 진출하게 되면은 최태성 선생님 자리를 살짝 위협할 수 있어요.
이제 보니까 도전자의 패기. 제 생계를 위협하고 있네요 지금요. 아니 정말 한울 학생이 꿈이 역사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태 선생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그 언어 자체를 핍박받았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빼앗길 뻔한 우리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아껴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요.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있어요, 있어요. 우승했을 때보다 더 기쁠 것 같아요, 하늘 학생. 이거 꿈 아니죠? 아 지금 아직 문제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네. 네 끝까지 한번. 즐기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좋은 기분 이어서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순우리말 하겠습니다. 순우리말 문제, 이번 문제는 쓰기 문제고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우승자 이주원 학생에게 우승 상금 10,000원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편 우승자 이주원입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요? 저희는 경쟁이 아주 치열했거든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본선 진출자들 실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긴장 풀고 아는 문제만 다 맞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가자, 가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순우리말 명사로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비슷비슷하여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써주세요. 이규화, 최예원 분은 어때요, 이번 문제? 저는 살짝 좀 아리송한 문제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엔 예원이가 제안해 준 거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 그래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우리 최예원 학생을. 백종혁, 정하영조는 어때요? 정답 적긴 했는데 이게 진짜 순우리말인지 약간 헷갈려가지고 두 친구 뭔가 이미지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림체가 좀 많이 닮았다고 작가님이 그러니까요 그만큼 호흡도 잘 맞아야 할 텐데요. 내조 답을 어떻게 썼을까요? 답판 열어보겠습니다. 오! 답이 갈렸습니다. 박정우, 이한이조, 김강래, 남한울조는 독인, 개긴 이규화, 최혜원조, 백종혁, 정하영조는 비등비등 2대2! 이야, 반으로 갈렸어요. 정우 학생 왜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비등비등이 뭔가 한자어 같아서. 비등비등이면 한자가 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비교하다 비자에 같을 등자 같은 건데. 평등할 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연 이 중 정답을 맞힌 조가 있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우긴 개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린 잘할 수 있어. 이한이, 박정우조, 김강래, 남한울조가 100점씩 획득을 했습니다. 박정우 학생은 어떻게 도전하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잠깐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말 공부를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박정우 학생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오, 교복인가요? 아, 저희 예복 정장인데요. 생활복은 그냥 개량 한복이고 월요일마다 입는 정장입니다. 정말 우리 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잖아요. 네. 민족 주체성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애국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과도 시조 버전, 민요 버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와. 너무 궁금한데 혹시 교과 이 자리에서 한 소절 좀 불러줄 수 있어요? 시조 버전을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시죠. 덕고산 청기 뻗어 머문 곳이 고등학교. 이야!
잘 못하면 이거 교과 부르기도 쉽지 않겠어요. 어떻게 학교 기운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말 실력 제대로 한번 펼쳐봐야죠. 네, 가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자성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자성어 문제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사자성어로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을 뜻하는 나만을 김강내죠. 혈혈단신하겠습니다. 혈혈단신. 이번에도 빠르게 도전하는 남한울 학생. 혈혈단신. 정답입니다. 이번에도 남한울 학생이 딱 유출했어요? 사실 단하고 신을 못 봐서 혈혈만 보고 일단 네네네. 도전한 거예요? 네. 오, 김강래 학생이 옆에서 엄지척을 해줬어요. 이거는 완전... 제가 이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원래도 이제 믿었었는데 이제 그 임계치를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한울 학생 말이면 다 맞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강래 도전자는 어떻게 우리말 겨루기 도전을 결심하게 됐어요? 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도 뭐 언어학자나 국어 교사 생각 중이라서. 근데 국어 교사와 그 언어학자 조금 결이 또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둘 중에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언어학자는 조금 더 연구자로서의 면모들이 필요하고 국어 교사는 국어만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 생활 지도까지도 교사의 역할이다 보니까 네. 그 둘 중에서 무엇이 진로로 더 오를지 더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 고민의 이유 중 하나로 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뭔가가 있다면서요? 아, 제가 그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미래를 약속한 사람? 벌써 여기서 지금 주변 친구들 난리 났습니다. 뭐라고 미래를 약속했다고? 여자친구인가요? 네. 그렇지. 근데 벌써 미래를 약속했어요? 네.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허락 받았습니다. 진짜. 강래군 신중해야 돼요. 괜찮은 거죠? 네. 믿음이 있네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딱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사실 고등학생들이 연애를 하면은 그냥 잠깐의 경험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 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둘 다 좋아하는 걸 알게 돼서 주변 친구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강래 여자친구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 정도까지였냐?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는 그날까지 두 친구의 사랑과 우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남한울 김강래조 문제 골라주세요. 저희 희극인 하겠습니다. 희극인 문제,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시집을 내셨는데 네네네. 그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뭐 메시지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그 수능 점수 400점 만점 때 제가 88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88점을 받은 저도 이런 감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시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짧은 글이 그게 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 드리겠습니다. 관객, 당신이 웃으면 전 행복해요. 당신의 웃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당신을 웃게 하기 위해서 아프고 지치고 외롭기도 해요. 괜찮아요. 힘차게 박수치는 당신이 있기에 그런 당신을 웃게 할 수 있기에 힘내요. 당신이 웃으면 전 행복해요. 우리 영원히 행복해요. 어딘가에 있을 당신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 문제 드립니다. 동사로 세찬 기세로 거침없이 곧장 나아가다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기본형으로 말해주세요. 백종혁, 정화영주? 돌진하다. 돌진하다.
오, 정하영 학생이 옆에서 끄덕끄덕했어요. 상의 없이 일단 도전한 거였군요, 백종혁 학생이. 어차피 0점이니까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 그렇죠? 그 기세로 나아가야죠. 돌진하다.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는 양세형 씨의 서명이 담긴 시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문제 백종혁 군님 돌진해서 맞추면서 100점 획득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나라할 것만 같습니다. 소중한 100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고3이잖아요 지금. 수험생인데 우리말 겨루기 도전하는 거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에 즐거운 추억 하나 더 쌓고 싶어가지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옆에 종혁 학생은 어떻게 우리말 겨루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천안 중앙고등학교 전교 회장으로 재직 중인데. 회장님. 네. 그랬군요. 회장님이셨군요. 근데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틀린 어휘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학생들도 자기의 어휘 실력에 대해서 좀 깨닫고 고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맞히면서 백종혁, 정하영조 100점을 획득했고요. 문제 선택권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다듬은 말 하겠습니다. 다듬은 말 문제, 이번 문제에는 소고기 사물꾸러미가 걸려 있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이 위성은 지난해 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을 돌며 수집한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우주항공 스타트업이 내놓은 결과물들입니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을 뜻하는 스타트업의 다듬은 말은 창업 초기 기업 또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다듬은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백종혁, 정하영조. 시작 기업 하겠습니다. 시작 기업, 시작, 시작 기업. 아닙니다. 신생 기업. 아닙니다. 우리 기업. 아니에요. 혁신 기업. 아니에요. 이규화, 최혜원조. 새싹 기업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새싹 기업. 새싹 기업은 어떻게 유출한 거예요? 아, 이번에도 예원이가 제안을 해준 거예요. 아, 제안을 또 해줬어요? 저는 예원이 믿습니다. 아직까지 꼭 해주시는... 아니, 넌 진짜 잘할 거라니까. 아니, 왜 이렇게 너를 못 믿어, 예원아. 오, 새싹 기업? 정답입니다! 내가 너 잘한다 했잖아, 예원아. 오늘 처음 만난 사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봤는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예원이가 시작할 때부터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친구가. 조언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최예원 학생, 어떻게 우리말 겨루기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저까지 이렇게 3대가 계속 우리말 겨루기를 봐오고 있었고. 3대째 우리말 겨루기 네. 애청해 네. 주신 분들. 네, 그 엄마께서 특히 우리말에 관심이 많으셔서 모르는 단어 있거나 네. 그런 거 항상 저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어머니도 도전하셔야겠는데요? 2003년 6월 25일 여기 시작했던 제가 결혼 전부터 되게 사랑하던 방송이거든요. 우리말을 사랑하는 저희 가족의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로 오늘 출전을 했네요. 네, 예원 학생님. 네. 이규화, 최예원, 아자 아자!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규화, 최예원조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과학 하겠습니다. 과학 문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다루는 과학 유튜버 코코보라입니다. 제가 우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용어가 거의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름다운 순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 태양에서 둘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저녁의 서쪽 하늘이나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이르는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이규화, 최예원조. 정답은 개밥바라기입니다. 개밥바라기. 지금
음절 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빠르게 도전하는 이규화 최애 원조 개밥 빠라기 정답입니다. 이렇게 기운을 싹 가져오나요, 이규화 최애 원조? 이규화 학생, 이 문제는 자신 있다, 놓칠 수 없다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서울과학고등학교잖아요. 여기 중에서 아마도 제일 찐 이과생이에요. 이야,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번 문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예를 실추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규화 도전자도 고3이잖아요. 우리말교육에 도전하는 거 약간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이과 공부만 하기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이과생이에요, 저는. 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세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과 그 네. 언어들을 공부한 학문인 언어학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학이요? 제가 이제 언어학 올림피아드라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를 통해 접해서 이제 그 뒤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세계 각지의 언어 자료를 주고 이 언어의 문법 같은 것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대회예요. 아니 옆에 있는 김강래 학생도 같이 도전했다면서요, 그 대회? 아 맞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예시를 들자면 야뉴와어라는 호주 원주민 언어에 대한 문제였는데 야뉴와어? 이 언어는 소수 언어예요. 이 언어의 특징이 그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문법적으로 차이를 보여요. 전반적인 문법 체계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박사님 같아요, 지금. 성적은 어땠어요? 둘 다 은메달. 이야, 대단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규화 최애 원조 문제 골라주세요. 이번엔 예원이가 골라. 저 속담하겠습니다. 좋아. 속담 문제, 쓰기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말이 고마우면 이거 사러 갔다가 이거 사온다. 상대편이 말을 고맙게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해주게 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써주세요. 두 가지 다 맞춰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 사러 갔다가 이거 사온다. 많이 어려워요? 네. 네. 많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먹을 게 들어가요. 먹을 거. 둘 다 먹을 거긴 한데. 내가 이거 세트 아닐까요? 먹을 게 들어. 비싼 거냐, 고기? 뭔가 생선인 것 같은 느낌이 잡구나. 강래 박사님, 네. 이번 문제 어떻게 됐어요? 아, 저는 한국어보다 야뉴아오가 더 재밌어요. 야뉴아오 어떡해. 재능이 그쪽에 있었네. 야뉴아. 이규화 최애 원조는 어때요? 먹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먹을 거는 맞는데! 모두 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과연 답을 어떻게 썼을까요? 답판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머나! 정말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자, 박정우 이한이죠. 동태 굴비. 말이 고마우면 동태 사러 갔다가 굴비 사온다. 아니, 동태 맛있는데 왜 그래? 백종혁 정화영도 탁주 사러 갔다가 청주 사온다. 맨 앞에 나온 게 더 값이 싼 거잖아요. 값 싼 거와 비싼 것을 약간 좀 고민을 하다가. 답이 다 다릅니다. 네 가지로 갈렸는데 과연 이 중 정답자가 있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긴장된다. 과연 뭘 사러 갔다 뭘 사올까요?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답니다. 정우 학생, 우리말에 대한 이런 면은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영어나 중국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을 많이 배웠는데 우리말에는 존댓말인데 저는 오히려 그게 배려를 하는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했어요. 배려 깊은 우리 언어. 네. 이야, 놀랍습니다. 이한이 도전자, 공부하기도 좀 바쁠 것 같은데. 해외 대학교, 이제 특히 미국 학교를 가려면 공부 이외에도 이제 외부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한국을 조금 더 좋은 방면으로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멋지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 네. 멋진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또 사랑하죠. 시시한 생활이 안녕. 이제부터 록시 스캔들과 함께 있어. 유명한 여배우 재치고 극장에 내 이름 걸 거야. 갑자기 네. 무대에 나오니까 표정이 싹 바뀌던데요? 오늘 보니까 멋진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꿈 이룰 수 있길 꼭 응원할게요. 네. 네. 이제 한자어 발음말 딱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한울 김강래조 250점으로 1위고요. 이규화 최예원조 150점으로 2위. 박정우 이한이조 100점으로 3위. 그리고 우리 백종혁, 정하영조 0점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음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쓰기 문제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지원, 냉큼 일어나서 공부해. 아,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용드림하고 있네. 개운하게 기지개 켜고 세수 한번 하고 와서 시작해. 5분 준다. 5분이라니, 엄마 너무 째째해요. 1시간만 쉬고 할게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다음 밑줄 친 표현 중 잘못된 것을 골라 있는 그대로 바르게 고쳐 쓰세요. 링큼, 용트림, 째째해요. 틀린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바른 말로 고치는 문제였는데 답을 어떻게 썼을지 답판 열어보겠습니다. 답이 갈렸습니다. 박정우 이한이죠. 용틀임이 아니고 용트림일 것이다. 그리고 백종혁 정하영조, 김강래 남한울조는 닝큼이 아니고 냉큼일 것이다. 우리 정규 회장님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번 문제. 아, 우선 학교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 떨어뜨리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만회를 빨리 해봐야 할 텐데 쉽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화 학생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긴장이 되는군요. 제가 한번 믿어보기로 해가지고. 사실 저 능큼이 니은에다가 의이라는 모음이 붙은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런데 저런 게 특징이 뭐냐면요. 네. 실제로 있어요. 뭔가 함정일 것이다, 닝큼은. 남은 문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점수 격차도 근소합니다. 과연 이 중 정답자가 있을까요? 쓰기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과연? 아, 째째해요. 오일 째째해요가 맞습니다. 이규화 최예원조 이번 문제 유일하게 맞히면서 100점 획득하고요. 1위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예원아, 이거지. 이거지. 이제 100점짜리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한자어 문제. 이번 문제에는 도서 전집이 걸려있고 거기에 100점을 더 얹어서 획득할 수 있는 행운권이 걸려있습니다. 이번 문제 맞히면 200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금 3단계 문제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백종혁 정하영조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죠. 네, 과연 최종 1, 2위를 차지하게 될 조는 누가 될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자어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15살을 달리 이르는 이 말은? 눈치를 격하게 눌렀어요. 김강래 남한조. 맞아야만 할 텐데. 지학 하겠습니다. 지학! 15살! 지학! 정답이면? 정답이면? 아, 이거 내가 잘하는구나. 아니, 맨날 이거 보면서 1위로 3단계 문제 진출할 수 있고요. 도서 전집 선물까지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학!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하늘 김강래조 그리고 이규화 최예원조가 3단계 문제 진출합니다. 웃음을 쏜다. 치열한 승부 끝에 1, 2위조 4명의 도전자가 3단계 문제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학생이 오늘 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과연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럼 문제판 열어드립니다. 문제판이 열렸습니다. 이규호 학생이 문제 선택권을 가지고 왔어요. 화끈하게 200점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화끈하게 200점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쓰이는 한자에 따라 생각이나 의지가 흔들리지 아니함, 그리고 주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에 상반된 뜻을 가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 김강래 도전자? 부동 하겠습니다. 부동. 1회전 200점짜리 문제입니다. 부동. 정답입니다. 김강래 도전자 400점으로 현재 1위로 치고 나섭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왜 더 긴장한 것 같죠? 좀 떨려요. 규화 도전자님한테 많이 믿고 의지한 게 있는데 이제 혼자 해야 하니까 약간 떨리고. 홀로 소개할 생각하니까 네, 선배님들이고. 김강래 도전자가 마치면서 문제 선택권 가지고 옵니다. 2회전 100점 하겠습니다. 2회전 100점짜리 문제,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순우리말 형용사 앙증맞다의 뜻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아주 이러하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최예원 도전자 깜찍. 어떻게 유출했어요? 뭔가 앙증맞다는 게 귀엽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깜찍하다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깜찍하게 얘기하면 또 되게 마음이 녹아요. 깜찍하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유출을 해서 100점을 획득을 했고요. 200점. 현재 남하늘 도전자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예원 도전자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100점 하겠습니다. 3회전 100점짜리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이것은 자녀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해야 하며 자녀를 학대하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최예원 도전자. 훈육하겠습니다. 훈육, 훈육. 뜻풀이 나가기도 전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훈육 아닙니다. 김강래 도전자. 친권 하겠습니다. 친권. 이규화 도전자가 매우 아쉬워하는데요. 똑같은 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친권. 정답입니다. 상금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승 상금 1,000만 원 획득한다. 저는 근데 상금에 대해서 약간 원대한 꿈이나 계획은 아니고 네.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갈 수 있는 길을 넓혀놓는 게 미래에 좋지 않을까. 김강래 학생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4회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회전 문제 골라주세요. 4회전에 100점 하겠습니다. 4회전 100점. 도전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규화 도전자 도전권 사용하면서 이번 문제 먼저 맞힐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4회전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명사로 손가락으로 꼽아서 하는 셈을 뜻하기도 하고 어림짐작으로 대충하는 계산을 이르기도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규화 도전자에게 기회 있습니다. 10초 출발합니다. 정답은 주먹구구입니다. 주먹구구. 손가락으로 꼽아서 하는 셈. 어림짐작으로 대충하는 계산. 주먹구구. 정답입니다.
이 규화 도전자 이번 문제 도전권 사용하면서 150점을 획득하고요. 역전에 성공해서 2위로 올라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회전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규화 도전자가 문제 선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5회전에는 화끈하게 200점 가야겠죠? 200점, 화끈하게 200점 선택을 했습니다. 나만을 네. 도전자. 저 그래도 그냥 도전권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전권 써봐야죠. 네. 순위를 바꿔볼 수 있을지 5회전 문제 드립니다. 순 우리말 부사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남한울 도전자 10초 출발합니다. 신압으로 하겠습니다. 신압으로. 맞다 맞다. 표정이 좀 굳어 있어요. 아, 아쉬워서. 왜 아쉬워요? 설령 맞춘다고 해도 1등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서. 네. 신압으로. 정답입니다. 역시 내공과 저력이 있어요, 남한울 학생. 자, 이렇게 해서 김강래 도전자가 우승을 차지하고요. 1,000만 원 획득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말 겨루기 여름방학 특집 고등학생 태업 오늘의 우승자 김강래 도전자에게 우승 상금 1,0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예심을 할 때도 사실 막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된 게 아니라서 면접을 통과한 것만 해도 사실 조금 놀라웠는데 이렇게 고등부 우승하게 돼서 조금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워요. 축하합니다. 오늘 어머니도 응원하러 와주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사실은 그 방영일이 8월 26일이잖아요. 그날이 제가 생일이거든요.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요. 네. 평생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네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매번 틀어놓으셔서 그러니까 가네가 뱃속에서부터 이미 들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감사했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그런 우리말 겨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여름방학 특집 고등학생 편 오늘 멋진 청춘들과 함께 치열한 한판 승부 벌여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교사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응이 소리